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그 고마운 줄 몰라. 그게 싫어서 안 해요. 그거에 싫어서 안 해. 막상 내가 진짜 이 아궁이 꽉 깨물고 이렇게 그냥 아 속에서 진짜 타오르는데 막 해줬어요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. 아무리 내가 다 하는 게임이,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줄 알고 하는 게임이라 하더라도 용납이 되는 게임이 있고 안 되는 게임이 있어요. 저거 용납이 안 되는 게임이야. 아이씨. 아이, 커피 안 되네. 아, 저거 한 방 끝났었는데, 아이씨. 모르겠어요.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면 오라시 가서 인간적인 모습 보면 돼.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냉정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특히 랜슬롯은 그 원탁하는 캐릭터 중에 랜슬롯은 그 굉장히 내가 웃으면서 했지만 냉정하게 해야 돼. 냉정하게 내가 그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불구하고 그걸 못 살렸다는 자체가 상당히 좀 열받아요. 사실 열받아. 모르겠어요.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. 근데 플레이의 어떤 관대함을 느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. 쪼그라듭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 특히 방송이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아닌 라이브로 그냥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는 관대함이 조금이라도 우러나오면 플레이에서 뭔가 그럴 수 있지를 이렇게 그게 묻어나오면 그 짓을 또 합니다. 그 짓을 또 합니다. 반드시 또 합니다. 팩트입니다. 팩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원탁은 냉정하게 해야 돼, 냉정하게. 솔직히 저 원콜 못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. 칼 한 방 맞는 거에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. 저런 게임들은 원탁 유의 게임들은 스트레스를 상당히 좀 야기를 많이 시키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. 어설프게 그냥 힘 주는 눈 마는 눈 해버리면 그건 안 아니면 못하는 결과를 줘요. 네. 안 아니면 몇한 결과. 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. 그렇다고 님 의견에 무조건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지도 않아요. 좀 삐졌나 보네.
그렇지. 한번 해켜줘. 와, 맞아주네. 좋았어. 나이스. 아, 레슬러스 좀 연습을 해야겠다. 연습을 해야겠어.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네. 원타는 확실히 오랜만에 감이 많이 떨어졌다. 많이 떨어졌어. 아주. 아, 잡히네 이게. 잡히면 안 되지, 이 자식아. 아, 짱나네. 씨. 아, 비스트가 이럴 땐 존나 쓰레기네. 씨. 얘는 씨야. 핵키면서 데미지 많이 없는 녀석 그냥 잡기로 가야겠다. 아, 존나 답답하네. 존나 불리하네 이거. 천적이야, 천적. 이런 병맛 같은 녀석한테 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존나 반성해야 됩니다, 비스트. 가지고 놀아야 되는 녀석인데. 아, 기는 기대로 다 채워주고, 막기는 존나 잘 쳐먹고. 이러면 안 되죠. 얘한테 반피상 맞는 것 자체가 구족입니다. 봐봐, 잡히잖아, 이게. 야, 잡히면 안 된다니까? 살판 났네, 뱀장 다섯 마리, 씨. 원 플러스 포야. 존나 살판 났네, 완전히. 이 뱀장어 셋. 어? 평소에 언터처블인데, 거의. 개 살판 났겠지. 존나, 이게 존나 잘 잡히네. 비스트 이거 오라시 했으면 개쓰레기 취급하기로 했겠다, 이거. 웰프랑 완전 다르다. 존나 이득이 잡네. 병맛 캐릭터네요. 야, 히드라 이렇게 힘들게 잡을 줄 첫구에도 몰랐다. 아마존 했을 때 얘도 가지고 노는데. 이때 기회에요. 일부러 세게 쓰자.
끝났네. 끝나겠네. 아, 피곤하다. 빡세구나. 어, 잡아, 잡아. 사이 마야줄이 절대 없어. 난 너를 잡고 뿌링크를 먹을 거야. 너를 잡아서 뿌링크를 먹을 거야. 프링클이 어느 치킨집 메뉴지? 어느 치킨 브랜드 메뉴지? 아크메이지. 다이제스트. 어우. 오늘 진짜 비스 존나 맘에 안 드네. 났다. 잘 가라. 잘 가. 오, 피곤하다. 오, 피곤해. 개 피곤하다. 어, 지다. 아, 가능해요. 충분히 가능합니다.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. 일단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. 같은 프로그램. 같은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인터넷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. 많이 좋아야 됩니다. 컴 사연도 약간 받쳐줘야 되고요.
그리고 같은 프로그램 써야 됩니다. 같은 프로그램. 버전이 다르다거나 프로그램 다르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. 아까 그 같이 하신 플로 레알링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컴 사양의 차이가 있다거나 렉이 있으면 그 렉을 혼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해야 돼요. 한 명이 똥컴이다. 네 명이서 하는데 세 명은 컴퓨터 좋아요. 나머지 한 명이 똥컴이다. 그 똥컴의 어떤 렉을 나머지 세 명이 그대로 이어봤습니다. 나머지 세 명이 그대로 이어받아요.